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오늘 종가는 이제 1.95% 밀려가지고 35만 2천원인데 뭐 가격적으로는 뭐 크게 변화가 없죠. 이날 종가가 35만 9천원이었고 오늘 종가 35만 2천원이기 때문에 그냥 35만원 라인에 머물고 있다. 오늘 하락이 나온 게뭐 딱히 크게 의미가 없죠. 어차피 지난주 목요일날 뭐 6만원을 넘겨놓은 것도 아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연휴 기간 동안 미장이 하루 열리긴 했지만 뭐 미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끝난 건 아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명백한 반도체가 주도권을 그냥 탁 가져가는 그런 날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시간이 좀 짧죠. 개장을 1시간 늦게 하고 폐장, 그러니까 그장 종료를 똑같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크게 나오고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나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추가적으로 보면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그리고 2차전지 쪽을 보면은 일단 오늘은 뭐 전고체가 가장 좋았고 LNF가 오전에 잠깐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좀 밀렸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이 아무래도 1월의 첫 거래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했거든요. 혹시나 12월과 1월이 방향을 바꿔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방향을 바꿀 확률은 오늘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낮아진 게 아닌가. 오늘 지수를 어쨌든 간에 좀 끌어올려줬거든요. 코스피는 3전의 힘이 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은봉이었는데 뭐 셀제가 일단 상한가에 간 것도 좀 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중형주급 종목들, 중형주와 대형주 사이에 있는 뭐 1조, 2조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커버를 한것 같아요. 뭐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도 오늘 막 10몇%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좀 올리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오늘 충분히 좀 보지 않았나. 그리고 오전에 양시장 다 외국인 매도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또 매수로 전환을 했죠. 뭐 조정이 나와도 이제는 크게 뭐 겁먹을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가 어쨌든 첫 턴을 잡았으니까 반도체가 그러면 이제 조정이 나올 때 2차전지는 반등을 좀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가 올라갈 때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생각보다 지수는 빨간불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 기회를 좀 많이 노려야 되지 않을까. 뭐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시 6만 원을 뚫어줘야겠죠. 이 구간이 어려운 구간 아니거든요. 이미 앞에서 다 캔들을 막 지금 6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라인을 살짝 내린 거기 때문에 요 라인 하단과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중단이죠. 상단이라고 하면은 좀 중단의 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지켜보셔도 될것 같아요. 기다림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 어쨌든 지금 시장의 메인 포인트는 순환입니다. 지난주에 그 연말에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막 엄청 강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쵸? 셀트리온만 빼면은 걔네 둘이 워낙 이제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바이오가 좋은 건가 이렇게 느껴질 순 있었죠. 근데 그냥 시장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바이오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반도체가 명확하게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1월 일정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더 유리한 건 맞아요. 뭐 CES도 그렇고. 그 다음에 3전에 이제 갤럭시 24가 이제 곧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 온디바이스니 뭐 AI니 해가지고 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주도권을 가져갔다. 근데 제가 작년 초에도, 작년 1월에도 똑같은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때도 아마 반도체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1월 1일에 삼전이 그냥 딱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가 잠깐 올라가다가 다시 또 반도체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2차전지한테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얘네들이 쉬면은 시장이 상방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2차전지가 그 흐름을 좀 메꿔주고, 지수를 조금이나마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 작년 1, 2월에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거. 그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2차전지가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그 진입을 하신 분들,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때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랜 이제 주주분들은 제가 그때 1월, 2월에도 똑같은 관점으로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랑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은 생각보다 좀 견조함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상반기는 좀 모처럼 괜찮을 것 같아요. 상반기가 뭐 6월까지이긴 합니다만, 일단 3월, 4월까지는 시장이 웬만큼은 좀 버티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중간 좀 탄력적인 상승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2차전지를 아예 배척을 시켜놓고 지수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준다? 그럼 반도체나 뭐 이런 걸막 3개월, 4개월 동안 랠리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뭐 주식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좀 낮고요.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여줬던 뭐 현대차 그룹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 있고 2차전지 있고, 2차전지가 흐름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1월 1일 됐는데 2차전지 다 은봉이네, 반도체 너무 좋네, 이러면 2차전지가 엄청 약해 보이죠. 근데 반도체 애들도 연말에 굉장히 좀 오래 쉬었다는 거, 삼전은 물론 계속적으로 강강강의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중형주급, 중대형주급 종목들은 연말에는 대부분 다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왔다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의 베이스를 두고, 2차전지도 뭐 턴이 오겠다, 이런 정도로만 시장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은 한 가지 업종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순환의 흐름을 최대한 따라가는 거, 업종을 한두 개, 세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개수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쨌든 간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시장이 좋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얻어먹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진짜 막 2차전지 혼자 하드캐리하고 이런 시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좀 여러 업종들, 대신에 메인 업종들만 해야겠죠. 테마 같은 거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과 같이 시장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 정도로 잡아주고 외국인이 양시장에 매수를 계속적으로 넣어주고 하는데 굳이 뭐 테마를 한다? 물론 뭐 반도체 쪽이나 그런 테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오히려 테마주들보다 진짜 좀 엉덩이 좀 무겁고 그다음에 덩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양봉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시장도 딱 요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2차전지 쪽만 보지 마시고 시장을 좀 효율적으로, 제 영상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6월 뭐 7월에도 6월 달에 반도체 올라갈 것 같다고 계속 그냥 이야기 드렸죠. 2차전지 종목 열어놓고, 6월달은 그냥 반도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7월달부터는 2차전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반도체는 좀 빼야 될것 같다. 예, 네, 그런 것들. 이게 대형주들을 매매하는 이제 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내 종목, 내가 메인으로 들고 있는 종목이 잘 가면은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뭐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을 한다거나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좀 전체적인 관점들을 코멘트를 드리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2차전지가 양봉을 보여주고 반도체가 좀 조정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좀 괜찮은 시장이 나와줄 것 같고요. 만약에 2차전지가 뭐 크게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지금 흐름들은 다 우상향을 만들어 놓고 자리를 버티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좀더 기다렸다가 뭐 올라가겠거니,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저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2차전지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고 바이오가 있지만, 음봉일 때, 그러니까 조정을 줄 때,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지금은 순환의 그 흐름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키움 매도 우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있는 음봉은 아니고요. 가격적으로도 뭐 만원 라인을 그냥 깨버리고 밑에 라인으로 들어간 그런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에는 많은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거, 네, 이렇게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목요일날에도 코멘트를 드렸죠. 결국 지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삼성 핸드폰, 스마트폰, 예, 그걸로 지금 시장이 먼저 주도권을 잡아간 거라 이런 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VIP 회원분들은 오늘도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을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정상의 우위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시장은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돈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 저희 우리 종목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VIP 회원분들 매매하는 거 같이 이제
종목들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한 주만 매매를 하셔도 어차피 이거 2주차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2주 동안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매매하면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은 좀 최대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